미남만으로도 우월한 연예인 피부. 그들의 클렌징은 다르다. 셀럽들 사이에 시크릿하게 공유되던 조성아식 22년의 절대 비법. 청담 세안의 완결판. 레몬정화 실세안. 요즘 VVIP들 사이에서는 피부가 매끈하고 빵빵해 보이는 탄력이 중요하죠. 이게 바로 조성아식 미세 커팅 기법. 실세안이다, 레몬세안이다, 뭐 이젠 메이크업 전에 필수 코스가 되었어요. 이게 바로 청담 시크릿이죠. 네, 조성아 원장의 손길을 집에서 느낄 수가 있습니다. 요즘 연예인들 사이에서 레몬세안 열풍이라고 해요. 왜? 모공 탄력 지금 잡으셔야 되고요. 네. 피부 정화 그때그때 때 벗겨내고, 그리고 노폐물이며 아니면 메이크업 찌꺼기에 그때그때 관리가 돼야 되거든요. 제대로 된 청담 살롱의 피부 정화로 이제는 스킨케어부터, 네, 클렌징부터 피부 정화를 한 번에 끝내시는 겁니다. 자, 좋다. 저도 어쨌든 클렌저를 방송도 많이 해보고 다른 클렌저, 그리고 시중에서도 많이 사보고 백화점에서 많이 사봤지만 비싼 클렌저가 좋다는 거, 너무 저렴하다는 게 오히려 나쁘다는 이런 편견 아예 지운 클렌저가 이거였어요. 화장이 잘 지워지는데도 저렇다고 하면 많은 분들이 혹시 좀 독하진 않을까 생각을 하세요. 피부는 소중하니까. 자, 애들 거 크림 하나 살 때도 3무, 4무 막 이 정도 보시잖아요. 8가지 무첨가는 그만큼 성분에 있어서 믿으셔도 좋다는 얘기. 한 번만 써보셔도 얼굴 밝아지고 모공 좁아지죠. 결 좋아지죠. 피지 덜 나오죠. 각질 맨질맨질해지죠. 오히려 촉촉하게 보습력이 생기죠. 조성아 원장님이 평상시에는 굉장히 털털하고 성격 너무너무 좋으신데, 네, 제품에 관련해서는 아주아주 깐깐해요. 저희 다 만나보고 깜짝 놀랐거든요. 그 철학이 있는 진짜 그 깐깐함에서 탄생한 제품이니까, 네, 믿고 쓰세요. 딥 클렌징, 모공 케어, 결 케어, 피지 케어, 각질 케어, 수분 증가, 브라이트닝까지 이 모두를 올케. 조성아식 청담 세안으로 피부 본연의 빛을 찾으세요.